근데 문교수님 싱가포르 언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? 아 원래는 3월 중순 간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스케줄이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싱가포르 스케줄로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말 타는 스케줄도 계속 바뀌어요. 계획은 이번 주 마지막 타고 제가 또 중간에 5월 초에 이제 싱가포르 들어가요.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하는 시스템이나 아침에 조교 내용도 조금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때까지 또 비자가 안 나오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장비 같은 거 챙겨서 들어갈 거고요.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비자가 나온다면 어쨌든 또 장비를 챙기러 다시 나와야 돼요.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나왔다가 다시 장비 챙기고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 돌아오게 되면 뭐 빠르면 뭐 8월 끝나고 이렇게 8월 달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많이 한 3,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그래도 여기 있는 기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금방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하려고도 생각 중이고요. 저 원래 페이스북 안 하는데 페이스북까지 좀 시작해가지고 빨리 거기 있는 또 사진 같은 것도 찍고 막 올리면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은 조금 알아가면서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잘 돌아온다면 또 더 큰 시야를 확보하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갔다 오겠습니다. 너무 슬프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잘 배우고 왔구나, 잘 하고 왔구나라는 그런 실력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싱가포르에서도 국위 사냥 해주세요. 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뭐 우리 저기 동양인들의 특징이잖아요. 뭐 목도 떼고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짧은 기간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그 기간 동안 여기 한 만큼만 하면 잘 할 것 같아요. 파이팅!